안녕하세요, 얌배추들. 얌무입니다. 오늘은 가스레인지가 없죠.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고구마 스틱입니다. 보통은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근데 기름 없이 전자레인지로 만들면 아무래도 그 맛이 확실히 떨어져요. 에어프라이기 있으신 분들 생각해보시면 같은 음식이라도 오일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한 거랑 그냥 그것만 돌린 거랑 맛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고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고 빠르게 끝내는 고구마 스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난이도가 없긴 한데 고구마 써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칼질에 서툰 어린 친구들이라면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시고 최대한 조심조심 하세요. 왜냐면은 고구마 스틱 안 먹으면 되지만 다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 조심하시고 요리를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고구마 저는 두 개를 사용할게요.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끝부분을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고구마를 얇게 채 썰어줍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굵게 채를 썰면 무조건 망해요. 그것에 주의를 하시면서 한번 썰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구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가 썰 방향을 정하시고 여기 밑둥을 날리세요.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잘 굴러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서 좀더 안정적이게, 안전하게 써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마를 다편 썰었으면 이제 그대로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지퍼백에다가 고구마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중간 사이즈 지퍼백인데, 혹시 지퍼백이 더 작다면 뭐 나눠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소금 두 꼬집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기름 세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좀 들어간 상태에서 지퍼백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 때 공기가 차죠?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가장 큰 접시인데,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접시에 키친타올을 깔고 이 위에 고구마를 펼쳐서 올려줍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2분을 돌린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겉은 말랐는데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죠? 자, 키친타올을 준비하시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씩 들어보면 여기 물기가 있는데 이거를 닦아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굳이 물기까지 다 닦아주는 이유는 뭐 그냥 더 돌려주시면 알아서 물기가 날아가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기 같은 건 이렇게 다 닦아주시고 아까 키친타올을 덮은 이 상태에서 뒤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온 이 축축한 키친타올을 살살 벗겨주세요. 자, 이제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2분을 더 돌린 상태입니다. 이제 얘들을 자리를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붙어있는 게 이따가 되면 다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붙어있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떼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고구마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살짝 바삭거리는데 차갑게 식으면 더욱 바삭거리니까 차갑게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히 식은 뒤에 지퍼백에 넣으시고 그때그때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먹어볼게요.
고구마 스틱의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맛 설명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기름에 튀긴 것과 그냥 생 고구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의 딱 사이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고구마만 돌리면은 그 뭐랄까 기름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못 내잖아요. 근데 딱 그 중간에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바삭바삭해요. 어쩌면은 기름에 튀긴 것보다 더 바삭바삭해요. 수분까지 다 같이 날려버렸으니까. 확실히 기름에 튀긴 거는 뭐랄까 한 컵 먹고 나면 좀 질리잖아요. 막 손에 묻을 정도로 기름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손에 살짝 묻기는 묻어요. 근데 뭐랄까 훨씬 더 담백한 고소함? 그리고 무엇보다 기름 튀기는 거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나 기름이 너무 아깝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아주 좋은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식사, 간식 꼭꼭 챙겨 드시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